안녕.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내용, 수박언니, 키포인트, 쇼컷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쇼컷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는 헤어 제품부터 스타일링 방법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고고! 쇼컷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쇼컷을 도전했던 게 2014년 5월이었어요. 거의 5년째 쇼컷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한 쇼컷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딱 거의 5년 전인데 인생 처음으로 도전한 쇼컷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잘랐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점점점 앞머리가 짧게 올라가서 이렇게 됐던 적도 있고요. 그럼 5년간 쇼컷만 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진짜 잠깐씩 단발 외도를 저지른 적이 한두 번 있기는 해요. 요 정도? 그 개코 부인 김수미 씨 칼단발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뿌옇뿌옇 길렀었던 때고요. 그리고 한참 반다나 패션에 꽂혀가지고 이 정도 단발까지도 길러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이상을 기를 수가 없어서 다시 숏컷으로 전부 돌아왔죠. 숏컷의 장점이 뭔가요? 숏컷 하면 뭐가 좋아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숏컷만 해요? 이런 질문? 숏컷병이라는 말이 있죠. 진짜 여기에 맞들리면 긴 생머리는 안녕.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진짜 팍팍팍 그리고 탁탁탁 끝. 이게 진짜 무시 못할 장점이고요. 머리 하는데 3분이면 됩니다. 머리 감는데 1분, 머리 하는데 3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숏컷의 장점은 일단 1. 비율이 좋아 보여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뭔가 숏컷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그럴 때 사진을 찍으면 긴 머리일 때보다 키가 좀 커 보이는?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머리가 길면은 키가 더 작아 보여요. 아무래도 비율을 결정하는 게 이 얼굴인데 머리가 막 길게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 숏컷이 아무래도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숏컷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숏컷이랑 예쁜 코디가 만나면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크 지수 상승? 그만큼 사실 러블리 지수는 하락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중성적이고 시크한 스타일 옷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럴 때 숏컷 스타일링이 좀 스타일리시함 점수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뭐 가을에 라이더 자켓 하나 딱 입고 청바지에 선글라스, 거기에 숏컷 장착, 시크함의 정석이죠. 근데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스타일링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숏컷이 좋은 세 번째 이유, 머릿결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머리에 쌩 난리를 치고 지지고 볶아도 저처럼 탈색을 해도 숏컷은 머리를 잘라내는 주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망가진 머리를 잘라낼 수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머릿결 관리가 쉽다는 말이에요. 긴 머리는 한번 머릿결이 망가지면은 사실 다시 복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숏컷은 좀 망가지고 갈라진 머리칼이 있더라도 자르고 또 길면 좀 자르고 이러다 보면 새 머리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머릿결 관리가 쉽다는 얘기. 그리고 사실 머리 뭐 염색할 때나 뭐 영양 줄 때나 가격이 훨씬 더 싸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단점은 숏컷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눈에 띌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숏컷을 했을 때 시너지를 내려면 그만큼 스타일링이나 약간은 몸매 관리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숏컷이 잘 스타일링하면은 그만큼 스타일리시함을 올려주는 헤어스타일이 될 수 있지만 얼굴이 그만큼 드러나는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머리 자르는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헤어 커트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좀만 기르면은 어벙벙해져가지고 한 달마다 무조건 미용실을 가줘야 돼요. 헤어 제품? 제가 쓰는 헤어 케어 제품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보여드릴게요. 짠!
그거 올리브영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탈모 샴푸 중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두피 관리에 있어서는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저는 머리카락을 많이 못 살게 구는 데다가 가지고 태어난 머리도 워낙에 얇고 힘이 없는 편이라서 애기 머리털. 그래서 진짜 두피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콜리젠 샴푸 쓰고 나서는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숏컷은 머리에 볼륨이 잘 살아줘야 되는데 약간 두피에 탄력이 생기는 느낌? 그래서 모발에 이런 볼륨감도 더 사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꾸준히 쓰고 있는 샴푸입니다. 트리트먼트도 샴푸랑 함께 꼭 사용하고 있는데 뭐 무해 성분도 안 들어가 있고 보통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머리 끝쪽에만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피까지 신나게 마사지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샴푸랑 헤어 트리트먼트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이것까지 사용해주면은 내 헤어케어는 끝입니다. 저는 뭐 린스랑 트리트먼트를 따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제품은 그냥 샴푸만 하고 타월 드라이만 한 다음에 이 제품만 써도 트리트먼트를 따로 안 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되게 귀차니즘 분들한테는 최고 편리한 제품이죠. 근데 뭐 저도 머리 감고 아무리 트리트먼트를 해도 부시시한 부분이 있어서 화장하고 머리하기 전에 이 제품을 조금 머리에 뿌려놔주면은 드라이할 때 훨씬 스타일링도 잘 되고 나중에 부시시한 부분도 많이 가라앉고 아 그리고 이게 오일리하지 않아서 머리 떡지거나 하지도 않고 진짜 착한 제품입니다. 향도 너무 좋아. 아 마지막으로 미용실 어디 가세요? 저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차홍룸 김승환 실장님한테 머리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긴 머리 커트하는 것보다 숏컷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머리 잘 자르시는 디자이너를 신중하게 찾아보셔야 돼요. 숏컷은 머리 못 자르면 정말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우리 쌤 머리 너무 잘하세요. 뭐 가까우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머리를 실제로 감고 나서 스타일링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제품들로 머리를 감고 왔고요. 타월 드라이까지만 마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힐링버드 제품을 뿌려놓고 화장을 다시 좀 하고 헤어스타일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화장을 하고 스타일링을 하는 순서로 준비를 하는데 이럴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헝클어뜨려놓고 화장을 하면은 머리가 살짝 마르면서 이따가 머리할 때 원하는 스타일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날 할 머리 가르마 그리고 머리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 빗으로라도 만들어 놓고 화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쪽 가르마 타는 머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빗어서 살짝 촉촉히 젖어있지만 제가 이따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 상태로 빗어놓고 화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제 머리가 아마 평소 영상에서 보시던 헤어스타일일 거예요. 하루 종일 실제로 이 머리 스타일로 고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새는 제가 앞머리 안 내리고 이렇게 가르마 타서 머리를 넘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 요런 헤어드라이기나 시간이 있을 때에는 고데기까지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 요새는 헤어드라이기로만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를 말릴 때 지금 제 머리 보시면은 이쪽에 뽕이 살아있죠. 살짝 이렇게 뽕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이 안에다가 바람을 집어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리면은 이쪽에 뽕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머리에 윗빛 쪽에 뽕을 조금 넣고 싶으시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말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반대로 쓸어 넘겨서 이렇게 말려주다가 다시 이렇게 원하는 가르마로 넘겨주면은 이쪽 뿌리들의 볼륨이 조금 살아나는 효과가 있고요. 드라이기 할 때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고데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머리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어서 정말 예쁘게 머리 스타일링을 하려면 머리 말리는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숏컷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벙벙해지면은 버섯송이 같고 조금 아주머니 같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시크한 숏컷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싹 다 붙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볼륨을 주다 보면은 여기까지 다 벙벙해질 수 있어서 볼륨을 주고 난 바로 다음 단계에 눌러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쐬어주면서 이 눌러줬으면 하는 부분에 바람을 손으로 가둬요. 그리고 그 손 안에 있는 열기로 꾹! 그렇게 되면은 굳이 나중에 고데기로 여기를 눌러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운펌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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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팁이 있는데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앞으로 말리든지 이렇게 뒤로 말리는지에 따라서 헤어 스타일링이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볼륨을 살리고 싶으신 날에는 머리를 뒤에서 앞으로 말려주세요. 이렇게 말리면은 나중에 머리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넘겼을 때 이쪽에 조금 더 볼륨이 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앞쪽으로 말리시는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붙어있는 차분한 헤어스타일링을 하실 때 좋아요. 저는 오늘은 살짝 볼륨 있는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서 뒤에서 앞으로 말려볼게요. 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람을 줘서 꾹! 이렇게 해서 머리를 다 말렸어요. 드라이하면서 이런 빗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고데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웬만큼 머리 모양이 잡혔죠? 헤어 제품이랑 드라이할 때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머리를 말려도 대충 나가기에는 손색 없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바쁠 때는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 드라이 빗으로 드라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시시한 부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냥 부스스한 부분만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할 때도 머리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볼륨을 주시고 여기에다가 바람을 넣어주시는 것도 뿌리 볼륨 살리는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드라이까지 완성을 하면 제가 사용하는 아베다 포마드로 이걸로 머리 들뜬 부분을 눌러주고 헤어스타일링은 마무리할 거예요. 적당량? 이 정도 양? 손끝에 살짝 올라올 양만 이렇게 묻혀서 머리 끝부분에 들뜨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만 이렇게 눌러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헤어라인 쪽 포마드를 볼륨 산 데다가 많이 바르면은 볼륨이 너무 죽으니까 살짝 살짝씩만 이렇게 발라주면은 저의 헤어스타일링은 끝! 쉽죠? 네, 여기까지 숏컷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숏컷 관리법, 스타일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는데요. 모든 스타일에는 각자의 매력, 장단점들이 있는 거라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숏컷 너무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조만간 색 변하던 머리 길이 변하던 또 한번 변신한 숏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